정말 오랜만이죠? 우리 한가희 씨의 드라마 팬들이 차기작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가희 씨는 극중 장세현 역으로 분합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남편이 사고로 죽은 지 2년, 슬픔을 극복하고 딸과 단둘이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발신자 제한 표시로 전화가 걸려오면서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네.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 내내 와, 미모가 진짜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서요. 네. 오늘 역시 정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네. 플래시 예, 정면이요? 예, 손 한번. 네. 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 왼쪽 예, 몸을 틀어서 너무 오랜만이기 때문에 아마 예, 아름다운 모습 많이 담아가고 싶으실 겁니다. 네. 자, 우리 많은 기자님들이 하트를 조금 원하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미스트리스와, 예, 하트. 예. 우리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병훈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병훈 씨가 연기할 황동석은 유명 셰프이자 극중 최희서 씨 남편이죠.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리부터 가정까지 뭐 모두 완벽합니다. 예, 하지만 완벽한 남편일진도 모르겠습니다. 자, 드라마를 보시면서 우리 박병훈 씨가 어떤 인물일지 끝까지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희준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가희 씨의 곁을 맴도는 그림자 같은 존재 한상훈 역의 이희준 씨입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늘 뭐 약간 블랙 느낌으로 미스트리스의 장르 물정 성격을 제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오른쪽까지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돌식나무로 나와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구제희 씨를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제희 씨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도화영 역을 연기합니다. 걸음걸이마저 뭐 도화영으로 완벽 변신을 했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세요. 로펌 사무장인 화영은 즐거운 싱글 라이프를 최대한 즐기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어느 날 의뢰를 받고 옛 연인을 미행하게 되면서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우리 도화영 역의 구제희 씨 기대가 큽니다. 네,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희서 씨를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희서 씨.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자 극중 박병훈 씨의 아내 한정원 역을 맡았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세요. 남편과 완벽한 가정을 꿈꾸지만 하룻밤의 실수로 걷잡을 수 없는 공포심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 네, 오늘 아주 정열적인 꽃들이 아주 수놓아진 아름다운 블랙 드레스로 네, 오늘 제작 발표를 밝히고 있네요. 네, 왼쪽 몸을 틀어서 다시 한번.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지난해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휩쓸었던 우리 최희서 씨가 예, 첫 드라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최희서 씨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신현빈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신현빈 씨 정신과 의사 김은수 역할로 분하게 될 우리 신현빈 씨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낸 후 어느 날 자신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환자 선우를 만나게 되면서 일이 시작됩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세요. 네, 사랑했던 연인의 아들 선우를 만난 후 불안감에 빠져드는 은수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숨기고 있을지.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티저 속 포스터에 우리 신현빈 씨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손을 살짝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아우,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는데 미스트리스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네,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미스트리스를 이끌어갈 4인방이죠. 네, 우리 네 분 모시고 단체 촬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네, 몸을 살짝 틀어서 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4월 28일 밤 10시 20분 주말밤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관능과 스릴이 조합된 만큼 조금 색다른
예, 포토타임을 좀 진행해볼까 해요.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네 분이 뒤를 돌아봐 주시고요. 예, 이게 관능을 숨기는 거거든요. 예, 뒤를 돌아봐 주셨다가 제가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살짝 앞을 봐주시면,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관능과 스릴을 좀 담아서 부탁드립니다. 미스트리스에 어울릴 만한. 예, 아직 아니고요. 예. 자, 하나, 둘, 셋! 네, 이 느낌 좋아요. 이 느낌이에요. 미스트리스. 네, 여러분들. 미스터리 관능 스릴러로, 네, 새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네, 왼쪽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좀 뒤를, 예. 자, 하나, 둘, 셋. 바로 이거죠. 미스터리 관능 스릴러. 미스트리스. 네, 주말밤. 오른쪽도 갑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이희준 박병은 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절친 케미를 보여주시는 네 분에 이어 이희준 박병은 씨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왼쪽. 네. 비밀을 가진 네 여자와 그들의 얽힌 남자들, 이들의 뒤틀린 관계와 심리적인 불안감을 다룰 미스터리 관능 스릴러 미스트리스입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조금만 밀착해서.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정말 많은 출연분들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스트리스 파이팅을 한번 기원하면서 또, 예, 파이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자, 미스트리스 제가 선창을 하면 화이팅!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트리스! 화이팅! 네. 주말 밤 10시 20분입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미스트리스!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미스트리스 화이팅입니다. 네, 미스터리 관능 스릴러 미스트리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토타입을 마치고요. 우리 배우 여섯 분은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네, 배우 여섯 분과 또 감독님 모시고 공동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여섯 배우분과 함께 또 미스트리스를 연출하시는 우리 한지승 감독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일단 굉장히 감성 멜로를 하시다가 첫 장르물이기 때문에 우리 감독님 또한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미스트리스 연출하게 된 배경과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출을 맡게 된 한지승이라고 합니다. 그 네. 장르물, 예. 그러니까 뭐 모든 연출자들이 이렇겠지만 그 새로운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에 도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사실 뭐 감성을 이제 정서로 표현해 왔었던 건데 이제 사건화시키고 그걸 좀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뭐 요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장르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재밌고 의미 있는 작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여섯 배우분들의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희서 씨부터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트리스에서 교사 한정원 역을 맡은 최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미스트리스에서 정신과 의사 김은수 역할 맡은 신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트리스에서 장세연 역을 맡은 한가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미스트리스에서 도아영 역을 맡은 구제이입니다. 로펌 사무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스트리스에서 한상훈 역을 맡은 이희준입니다. 네, 저는 황동석 셰프 역을 맡은 박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왼쪽 편이요. 저 감독님과 한가희 씨에게 질문인데요. 감독님께서는 이게 첫 장르물이신데 원작이 좀 유명해서 부담감은 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부담감을 어떻게 없애려고 하시는지 미스트리스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고자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한가희 씨께는 이제 오랜만에 드라마 복귀하셨는데 미스트리스 어떤 점에 끌리셨고 장세현 역을 어떻게 연기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원작이 워낙 그 뭐 유명하죠. 유명한데 저는 저희 작품에 조금 더 자긍심을 갖는 게 그 원작의 원전의 드라마와 그 이제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친숙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장르성의 특화 이 두 부분이 저희는 원전이 갖고 있는 그 장점보다 나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 잘할 건데 중요하죠. 예, 열심히 잘할 건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그 이제 현대 여성들이 갖고 있는 불안 공포 뭐 이런 키워드들을 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봤었어요. 시작했는데 그 요즘은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우리 드라마가 단순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극복해가는 과정에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제가 현장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발언으로 이제 놓으려고 예,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대본이 재미있었어요. 그 제가 아직 아기가 사실 어려서 지금 복귀하기는 약간 이르다는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요. 아이를 재우고 대본을 주셔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거 재밌네 이렇게 뒤에가 더 궁금해져서 뒤에 대본 더 나온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봤으면 아마 보시는 분들도 흥미진진하게 보시지 않을까 해서 네, 복귀를 해보게 됐고요. 세연이는 좀 겉은 되게 약하게 보이지만 속이 좀 단단한 친구예요.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크게 어려움 없이 살던 친구가 남편이 죽고 약간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 여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일대기가 보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장세현 역할 어떻게 또 연기해 나가실지 기대되고요. 그러면 질문해 주신 김에 우리 구재희 씨도 어떻게 해서 이번 미스트리스를 선택하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영드 미드를 우선 원작을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한국에서 리메이크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재해석할지가 굉장히 기대됐었습니다. 그리고 네. 화영이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꼭 함께 참여하고 싶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현빈 씨도 좀 네. 저도 이제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되게 귀가 자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뭐 누가 이 사람을 죽였을까? 뭐 누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해서 자꾸 많이 알고 싶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걸 미리 알려면 네. 작품을 해야 되니까. 아, 그렇지. 제일 빨리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도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시청자 마인드로 접근을 하셨네요. 네. 정말 솔깃합니다. 우리 희소 씨는 또 워낙 많은 주목을 받았던지라 차기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었는데 선택한 것이 바로 미스트리스입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선택을 하게 됐는지요? 네, 저 또한 전 작품을 볼 때 아무래도 대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본이 재미도 있지만 의미도 있는 굉장히 뭐랄까 스릴러 장르에 특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성 4명의 연대가 주축을 이뤄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타 드라마에서는 사실 요즘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남성의 조력자가 있거나 하는데 그쵸. 저희 4명이 똘똘 뭉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옆에 계신 한지승 감독님 제가 영화 하루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좋아했고 연애시대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젖어들었던 정말 팬인데요. 네. 한지승 감독님과 함께라는 점에서 결정을 당연히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사회생활을 잘할 줄 알아요. 우리 최소씨.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톱스타 뉴스 이예지 기자인데요. 네. 그 감독님에게 질문
할 건데 네. 촬영 현장 분위기는 어땠고 그 네 명의 케미는 네 명의 여배우 케미는 어땠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 사실 뭐 다 예상은 하시겠지만 촬영 처음에 여자 네 분이 현장에 모이면 이제 이 아무래도 예민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 아무래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정신적인 피로감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안 했던 건 아닌데 저희 현장 분위기는 그 약간 전우애가 넘치는 약간 군대 동기 네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면서 예, 그 정말 그 시너지 가 계속해서 이 현장을 메꿔주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친구들이라는 설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서부터 그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했었었는데 그 우려점도 현장에 쉬는 시간에 이제 서로 간에 그 이 각종 이 수다와 뭐 이 그 각종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로 잘 메꿔지고 있어서 네. 저희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우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잘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진짜 카메라 아니든 밖에는 진짜 절친 케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분 지금 뭐 어느 정도 친해진 건지 좀 살짝 저희가 좀 피부로 와닿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친해지신 거예요? 우리 현빈 씨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희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작품으로 처음 만났고 저는 희서랑은 뭐 고전에 조금 친분이 있기는 했는데 네. 되게 안 지 오래된 것 같은 사이인 것 같아요. 서로 사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현장에서 각자 막 지금 뭐 이런 거 찍는다, 뭐 이렇게 됐다, 이게 어렵다, 쉽다 막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같이 촬영 안 할 때도 이제 그 단체 톡방. 네, 거기다가 이제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항상. 네, 이모티콘 자랑하고. 오, 이모티콘 또. 이모티콘 지금. 입에 초코 주고 샀군요. 제이가 지금 이모티콘을 하나 히트쳐서 모두가 구입하려고. 모두가. 아, 어머. 정말 사소한 것부터 촬영 에피소드, 뭐 대기할 때 뭐 하고 있니, 커피 한잔 할래, 뭐. 네. 정말 매일 단체 채팅방이 시끌시끌 하죠. 아, 그래요? 그 단체 톡방에 혹시 이희준 씨, 박병우 씨는 안 껴있나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좀 껴줘요. 그 방에 들어가고 싶은 활동 활동 있었는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좀 껴주세요, 두 분. 너무 좀 네 분이 너무 친해서 좀 약간 질투 아닌 질투도 나겠어요. 우리 이희준 씨, 박병우 씨도. 저희는 다 원룸에 있고 여기 단체 톡방이. 원룸.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네 분이 너무 똘똘 뭉치니까 두 분 또한 좀 같이 걸리는 씬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어요.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네 분의 이 호흡만으로도 드라마가 어떻게 나올지 대략 예 짐작이 되는데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고 저랑 가인 씨께 질문 드리면요. 혹시 그 엄마가 되시고 나서 첫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연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혹시 느끼시는 변화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원작은 보셨는지 원작이 좀 부담은 안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기를 낳고 난 후랑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사실 좀 안에도 단단하고 밖에도 단단하고 해서 어떤 거에도 사실 좀 치우치지 않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안에 너무 귀한 아이가 여기 약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얘가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게 막 곡선이 너무 많아져서요. 제가 좀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아기가 저랑 같이 한다는 게 어쩌면 다른 인생을 산다고 느껴질 만큼 달라서요.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사실 저는 이게 아기 엄마라서 좋았었거든요. 아기 엄마라 선택하게 됐고
다음에 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기가 있는 이 상황이 저한테 너무 중요한 상황이라서 예, 그걸 꼭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했고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작은 제가 상황이나 설정 같은 거는 확인하려고 조금 봤는데 보다 보니까 좀 방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캐릭터 잡는 거나 이런 거에 저도 모르게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보다가 초반만 좀 보다가 보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본인이 얘기하시기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저는 주로 가인 씨랑 상대 역을 하는데요. 그렇죠. 제가 느낀 뭐 항상 아이의 건강 컨디션 체크를 틈틈이 하시면서 네. 또 오랜만에 하시다 보니까 이 촬영을 정말 행복해 하세요. 오. 그래서 상대 배우인 저는 그 행복감을 받아서 더 즐겁게 행운을 또 얻었죠. 상대 배우가 일을 즐거워하시니까. 네. 실제로 진짜 현장에서 아 재밌다라고 느낀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같이 오. 호흡하는 친구들도 너무 좋고 또 오랜만에 제가 지금 사실 아기랑 있어야 되는 되게 귀한 시간을 저는 그쵸. 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 조금도 좀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서 와서 좀 최대한 충실하고 싶은데 네, 현장이 즐거워서 너무 오늘도 너무 즐겁다고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이희주 씨 진짜 함께 하시면서 아무래도 뭐 배우로서도 또 연출자로서도 작품을 보는 눈이 좀 다를 것 같아서요. 미스트리스의 매력은 뭘까요? 미스트리스는 12부까지 네. 몰아서 보기 좋은 누가 범인인지 찾고 비밀을 찾아내는 재미가 아주 가득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몰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본방을 사수해야지 몰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본방을 사수하고 예. 다시 몰아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몇 번씩 돌려봐야 된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우리 박병훈 씨 지금 옆에서 지금 남의 얘기 듣듯이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 병훈 씨는 진짜 누구와 함께 연기를 해도 정말 극강의 케미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초문인 금시초문인.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는 또 스릴러기 때문에 살짝 마음가짐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장르를 따져서 마음가짐이 달라지진 않고요. 네. 제가 코미디를 하든 뭐 스릴러를 하든 공포를 하든. 작품이나 캐릭터를 다가가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여배우 네 분이서 현장에서 너무나 케미가 좋고 네. 정말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동기처럼 그렇게 완전 으쌰으쌰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이 작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현상 같고요. 그게 뭐냐면 제 생각으로는 자기가 돋보이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 작품을 위해서 다들 충실히 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뭐 질문하셨죠? 아, 스릴러를 임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예. 스릴러를 임함에 있어서 뭐 특이한 건 없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작품, 제 캐릭터 아우, 그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병호 씨의 매력이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리포트 김지현 기사라고 하는데요. 한가인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해품달 이후에 연기를 오래 쉬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에 따른 숙제나 부담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스릴러 장르 같은 건 첫 도전이고 또 남편을 잃은 두 아이의 엄마니까 어느 정도 내공이 필요한 캐릭터인데 연기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남편 연정훈 씨께서 많이 격려해 주셨을 것 같은데 복귀할 때 어떤 조언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백이 있는 게 사실은 절대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공백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작품을 한다는 게 촬영장에 나설 때부터 사실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던 일이고 제가 하지 않았던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연기라는 게 또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좀 녹아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이도 들었고 너무 많은 경험도 더 쌓였고 해서 더 폭은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희 남편은
항상 뭐 응원해주는 편이라, 네, 지금도 열심히 아기를 봐주고 있고, 네, 그, 남편이 있어서 아기를 또 봐주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안심하고,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네, 편안하게,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 네, 일을 할 수 있어서 항상 응원해주는 편이라, 네.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네, 저의 1번 팬이기도 해서, 네, 항상 힘이 돼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아유, 많이 부끄러워하시는데, 진짜 보통 워킹맘이 갖고 있는 고민을 똑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신기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금 뒤에 보이는 포스터도 그렇고 굉장히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진짜 포커페이스를 제대로 유지를 하고 계신데 이 정신과 의사 은수 역할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하이라이트 영상도 봤지만 어때요? 하시면서 괜찮으세요? 좀 이렇게 좀 싹싹 드러내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장 표현이 적은 감정의 동요가 가장 적고 가장 네. 좀 이성적인 상황이고 은수가 조금 어떻게 보면 가라앉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사연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근데 그런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를 많이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 근데 이제 조금만 뭐 이제 하면 이제 감독님도 아 그 정도로 안 해도 될 거 더 안 해도 된다 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기는 했는데 오히려 되게 촬영 현장 분위기가 좋고 저희들끼리 즐거워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장에서 좀 힘들고 서로 별로 뭐 친하지 않고 이러면 그런 게 되게 힘들게 압박감으로만 느껴질 것 같은데 같이 이제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촬영 안 할 때 좀 많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카메라 안에서 조금 고민됐던 것들이 네. 카메라 밖에서 또 이렇게 해소가 되는 네. 네 분이 정말 친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부럽습니다. 자, 기자에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테나시아 김아진인데요. 최희서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되게 오랜만에 드라마 하시는 거고 그 기존에는 영화에서 되게 많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이번 드라마로 어떤 모습 좀 기대해도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드라마가 처음이시죠? 주연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는 6년 전에 일일 드라마에서 조연을 맡았던 이래로 드라마는 처음이고요. 주연도 처음입니다. 네. 한정환이라는 캐릭터는 내 친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겁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직장과 집안의 스트레스를 이제 껴안고 살다가 결국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분노를 하다가도 또 여린 정원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또 웃다가도 울기도 하고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많아서 저는 배우로서는 굉장히 도전이 될 수 있는 역할이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태까지 제가 그래도 20대 위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역할은 유부녀이고 한 가정의 이제 와이프이고 이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박병원 선배님, 황동석 셰프의 이제 아내로서 아이를 갖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역할이기도 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30대 여성의 고민과 그들에게 어떤 공감을 줄 수 있는 캐릭터가 되어야 할까 그 부분을 또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지켜보고 말고요. 아니, 진짜 이 분조장, 분노조절장애. 예,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 분조장이거든요. 이게 진짜 감정선이 오락가락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많이 지칠 것 같기도 해요. 연기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도 또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근데 에너지 쏟는 것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은수 같은 현빈 씨가 했던 은수 같은 역할을 했다면 아마 굉장히 저 자신이 답답해 했을 것 같은 성격인데 다행히 제가 평상시에도 감정에 솔직한 편이어서 감정을 뭐 드러내거나 아니면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 막 부담은 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왔다 갔다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네. 이렇게 에너지 쓸 때 또 남편 우리 박병은 씨가 옆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기 호흡 두 분 어떤가요?
그 박병원 선배님은 굉장히 재밌으시거든요. 오, 맞아, 알죠. 평상시 갖고 있는 이 재밌는 모습에 진짜 한 30%만 드라마에 나와도 엄청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이제 제가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초반에는 재밌는 유머와 또 뭐 그 전 작품에 있었던 경험담들 많이 해주시면서 긴장도 많이 풀어주셔서 제가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박병훈 씨는 어떠세요? 최혜서 씨랑 함께 또 남편 역으로 함께 하시면서 호흡. 저번에 그 배드신을 찍을 때 긴장을 풀어주려고 제가 림프 마사지법을 좀 알려줬어요. 역시 남다르시네요. 중요하죠. 예, 그럼요. 배우들에겐 어떤 부종, 붓기가 안 되죠. 되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럼요. 화면에도. 그런 혈자리를 눌러줌으로써 혈자리. 어떤 여배우로서, 남자 배우로서 어떤 화면에 시청자분들에게 그렇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그걸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서 어떤 긴장이 풀리면서 그 배드신 자체가 되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몇 회 나오나요? 하여튼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이요. 계속 림프종을. 이거는 뭐 여담인데 제가 저번에 하루에 다른 장소에서 하는 배드신을 최희서 씨와 세 번을 하루에 찍었어요. 와. 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다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한 번 찍기도 어려운데. 네. 예. 그때 제가 이제 림프 마사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배드신을 찍어야 되고 아무래도 남자 배우도 부담되지만 여자 배우도 많이 부담이 될 거란 생각에. 그쵸. 그런 어떤 실없는 말들로 긴장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극적으로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움이 됐죠? 우리 희서 씨 어떠셨어요? 네. 그 하루에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찍었어요. 네 번이요? 네 번이었나요? 예. 아니요. 예, 저 도움 됐고요. 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부담이 없었고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저희 아마 첫 화부터 아주 파격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안방에서 쿠션을 부여잡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주말밤 후끈하겠네요. 우리 이희준 씨랑 한가희 씨의 호흡은 또 어땠는지 그러면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이 무대 위에 남배우분이 두 분 계시니까. 저는 림프 마사지를 아직 몰라가지고. 아유,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연 씨 이제 세연 캐릭터가 분량이 아주 많고 많은 캐릭터와 가장 많이 만나는 캐릭터라 촬영 분량도 많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럴 텐데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행복해 하셔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연기하기도 너무 편했고 네, 그 행복감이 잘 느껴졌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고 정말 이게 진짜 힘든 와중에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 촬영하는 중에 한가희 씨 정말 좋으셨나 봐요. 근데 오빠가 되게 재밌으세요. 오빠도 알죠. 네, 그리고 약간 직진남 같은 캐릭터라서 제가 사실 되게 좀 되게 긴장되고 뭔가 빡빡하고 이런 역할만 계속 있다가 오빠랑 만나면 상황이 살짝 풀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만나면 좀 웃게 되고 그리고 오빠 얘기하는 거에 좀 위로받는 씬들도 있고 이래서 특별히 상훈이랑 찍을 때 행복했답니다. 달달하네요. 이 각 배우들 간의 호흡이 이렇게 좋으니 드라마가 재미있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제이 씨는 또 역할 자체가 화영이가 굉장히 솔직 털털하잖아요. 아까 뭐 올라오시는 걸음걸이에서부터 벌써 도화영 느낌이 딱 났는데 대사 자체도 굉장히 가감하다고 들었거든요. 좀 구사하면서 본인과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화영이가 굉장히 솔직하고 당당하면서 이렇게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속 안에 있던 말을 참지 않고 그냥 내뱉게 하는 걸 화영이를 보면서 굉장히 속이 시원한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대리 만족을 하시는군요. 기억에 남는 대사를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여쭤도 될까요? 네. 가장 최근에 했던 대사인데요. 예. 앞으로 기대해. 어머. 더 뜨겁고 더 짜릿할 테니까.
라는 대사예요. 그걸 누구한테 하는 거야? 근데 저희 극이 전개될수록 정말 긴장감 있고 더 짜릿해질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이 자리에 딱 어울리는 대사였네요. 예, 마치 준비한 것처럼 너무나 잘, 네, 재연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스트리스가 일반적인 장르물과는 좀 달리 여성 캐릭터와 좀 전반적으로, 네, 함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감독님 어떠세요? 여성 시청자들을 전반에 세워서 이제 극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 우선 그 네 분의 캐릭터들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 이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무게의 색깔들도 이렇게 그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본인과 결이 같은 고민들을 함께하고 공감대를 이렇게 이 형성해 가게끔 드라마를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걸 단순히 같이 고민하자라는 문제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얼마나 또 재밌고 그리고 또 의미도 가져가면서 결론을 이제 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 작품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뭐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과 또 위기와 또 정체되어 있는 그런 이 어떤 이 그 사회적 불안 요소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저희 드라마에서 그 맥을 좀 같이 해가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고. 또 풀어내릴 수 있는 노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방향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하는 욕심까지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럼 덧붙여서요. 저는 뭐, 한가인 씨는 물론이거니와 뭐, 우리 신현빈 씨, 최희서 씨, 구재희 씨, 또 이희준 씨, 박병우 씨까지 정말 캐스팅이 너무 화려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라인업을 형성하게 되셨는지. 우선은 뭐 대본이 워낙 재밌었었고요. 에이. 예, 대본 보시고 다들 만족도가 되게 높으셨었고 그리고 그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캐릭터와 지금 연기자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색깔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의해 드렸을 때 이 그 이제 당신들이 느꼈었던 어떤 그런 그 본인들이 가장 잘 해낼 수 있거나 혹은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요소들이 대본에 잘 녹여져 있어서 그래서 순조롭게 캐스팅이 진행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기자석 질문 받기 전에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고편을 보니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수위가 좀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막 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훅훅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혹시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이게 가장 그건데요. 예. 수위를 누구 하나가 예를 들어서 85야, 86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고민 끝에 일단 무조건 세게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고요. 네. 네. 거기에 또 배우분들이 다들 동의를 또 열심히 참여 또 노력해 주셔서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잡아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드라마 특성상 더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이게 제가 가끔 찍을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방송물로 적합하냐? 그 정도. 예, 계속 지금 그래서 계속 저희 프로듀서 라인들이랑 채널이랑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저희가 1, 2부가 지금 19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3부서부터는 이제 그 이 편집 상황과 수위 조절에 의해서 뭐 변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어쨌든 저희 총 화력을 관능의 화력을 1, 2부에 지금 집중해 놓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는 기자님. 네. 예. 오른편에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 문화일보 김인구 기자인데요. 네. 감독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사실 그 배드신 같은 것들도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쉽게 편안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수위는 방금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위가 될 것 같다. 좀 세게 갈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방송 뭐 아무리 토요일날 시내 방송이지만 그래도 시청 연령층이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아무리 그 드라마의 수위는 어느 정도는 넘을 수 없다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여배우들 입장에서는 노출이라고 하는 연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는 그런 좀 드라마식은 센 노출 부위가 있을 텐데 그거를 알고 참여하는 상황에서 아 이게 그 노출을 하는 거 이상의 어떤 나한테 매력이 있었다 라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감독님한테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이 미스트리스가 그 지금 BBC 원작을 말씀하시는데 2008년 그 원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국 BBC 거는 그쪽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2013년에 원작 리메이크 다시 됐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감독님이 이거를 그 리메이크 하실 때 한국화하는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셨는지 아니면 원작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더 초점을 맞추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질문을 놓치면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네네. 우선 수위 부분은 그 제가 그냥 그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세게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심의라는 단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 표현해 내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서 분명히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신뢰를 하고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내겠다 정도의 자세고요. 그 물론 이제 여배우분들이 말씀을 각자 하시겠습니다만 그 고맙게도 대본이 그 저희가 노출 혹은 아 예를 들어서 조금 선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게끔 전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좋은 그림을 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원전에 대한 부분은 그 사실 저는 이제 시작은 영국 BBC 그 원전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뭐 폄훼하는 거는 아닌데 그 미국 쪽 그 리메이크작은 원전이 갖고 있는 자극성을 중심으로 아, 만들어진 면이 없지 않아서 저는 원전에서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고민의 문제들의 결들을 일단은 가지고 오겠다. 가 이제 제 생각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뭐 중복되긴 합니다만 단순히 고민을 제안한다라는 차원으로 드라마가 진행되면 안 되겠기에 이게 또 제가 매력을 느낀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OCN이라는 채널의 특성이 갖고 있는 그 장르적 이 장점들을 어쨌든 최대한 버무려서 재밌게 보시고 뒤에 한 번쯤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반추할 수 있는 본인이 될 건 주변이 될 건 사회가 될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연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시청 연령층이 아무래도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무리 밤에 하긴 하지만 뭐 예상하시는 시청 뭐 연령층이나 아니면 시청률 뭐 제가 제 시청률을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뭐 이렇게 높아지고 뭐 이건 잘 모르는데. 네네네. 그 어쨌든 대본에 충실하고 저희 캐스트와 스태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시청자분들이 뭐 이렇게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아, 수위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1, 2부는 저희가 19금으로 예, 나가고 있고요. 3부서부터는 저희가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예, 가편의 이 컨디션을 보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여배우분들께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희서 씨부터 노출이라는 부담감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트리스를 결정한 네,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거든요. 저희 네 배우 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영화가 아닌 드라마 안방에서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드라마에서 여태까지 저희가 찍은 정도의 수위를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아마도 걱정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촬영 전에 항상 서로의 컨디션을 물어가면서 서로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의 4명과 얽히는 모든 사건의 심리적인 발단에 이 배드신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들은 필수적이고 이 신들이
이 신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인물들의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선택했다는 거는 저희는 이 드라마를 찍고 이 신들도 열심히 잘 해내겠다는 각오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막상 촬영 당일이 됐을 땐 당연히 겁도 나고 좀 불안했지만 상대 배우분들도 너무 훌륭하시고 네. 그리고 저희 네 명이 다 서로 우리 잘 해보자 이거는 여태까지 한국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고 그런 심리 묘사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내면은 시청자분들이 사랑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현빈 씨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희께 이제 감독님도 말씀하신 게 뭐 수위가 세다 뭐 이런 게 사실 노출이라는 거는 분명히 심의적인 면에서 어떤 제한도 있을 것이고 한계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고 어떤 오히려 감성적인 수위라고 해야 되나? 감정이나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수위가 되게 높다고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뭐 노출을 한다 아니다 뭐 어떤 뭐 배드신이나 키스신이 나오는 걸 떠나서 그 상황이 만들어진 감정적인 농도 같은 게 되게 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걸 표현하는 게 되게 오히려 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적인 밀도를 보여드리는 게 더 크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다 각자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각자 되게 흔들리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면들에 있어서 굉장히 진하고 농도가 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장면들이었다. 네, 그리고 네, 일단은 작품을 선택했다는 것부터 여기서 어떤 씬을 어떻게 찍던 저는 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게 어떻게 표현되던 꼭 필요한 씬이면 배우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게 보시기에 불편하거나 그렇게 표현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네. 저래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되고라는 연결선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 이렇게 막 튀시거나 그쪽으로만 막 이렇게 관심이 가거나 이렇게 보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네. 말한 거랑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게 흐름에 있어서 필요한 장면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아무래도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 네 명 다 아무래도 마음 편안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저도 노출한 같은 노출 동기로서 말을 예. 드리자면 네. 저도 등이 한 번 딱 나오는데 아, 예, 딱 나오는구나. 촬영 전날 등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아, 예. 네, 제 등에 혹시 등드름? 네, 뭐 그런 류들 네. 있지 않을까 노파심에 봤었고요. 저희가 나오는 이 노출 씬들이 이제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랑 그 최희서 씨랑의 부부의 관계에서 이 노출로서 이 관계 그러니까 배드신으로서 갈등이 증폭되고. 또 갈등을 풀려는 시도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보여지기 위한 노출이 아닌 모든 이 배드신들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꼬여가고 또 얽혀가는 그래서 이런 노출이나 배드신 저희의 나오는 작품에서 그런 것들은 극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상황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병은 씨의 마음가짐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관전 포인트와 함께 네, 우리 미스트리스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은 씨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희 현장 분위기 너무 좋게 잘 촬영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너무 아름답고 따뜻한 날씨가 받쳐줘서 좀 더 업돼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 주 이제 본방 시작하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남은 촬영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중상 정도의 어려운 중상급 정도의 어려운 미로풀기 같은 12부까지 잘 짜여진 치밀한 드라마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역 케미, 또 남역 케미, 또 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앞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미있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대본 받아서 읽으면서 한 번 읽어서는 네, 깜짝 놀라고 두 번 읽으면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런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한참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은 드라마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보시면서 얘가 범인이겠지 아니면 얘가 죽은 거겠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바꾸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도 대본이 나올 때마다 막 너무 놀라가면서 서로 봤어? 막 이러면서 아 정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본을 보면서 또 연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를 보시는 분들도 느껴주시면 제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장르 스릴러 장르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저희 네 명의 우정도 있고 또 각자의 이제 코미디와 멜로도 있고 또 살짝의 공포도 있고 이러거든요. 저는 장르의 벽을 허무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스릴러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분들께는 그저 네 명의 이 여자가 나와서 난 참 좋더라라고 기억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기억되든지 간에 이 드라마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네. 그 개성을 잘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감독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희 캐스트 스태프들이 다들 그럴 텐데 그 시청자분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 저희한테 할애해 주시는 그 보시는 그 시간을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정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감독님과 출연진 분들. 우리 참석해주신 분들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네, 4월 28일 토요일 밤 10시 20분 첫 방송하는 OCN 미스트리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미스트리스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대 아래로 예,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